하고요. 자, 동영모의 자 2회 들어갑니다. 자, 1회에서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자, 1회 바탕으로 2회 들어가래요. 1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 딱 기초가 뭐가 돼 있어요? 한 번 내는 세금.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한다. 매년 내는 세금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양도세 신고 세 가지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세, 재산세랑 같이 날라오는 거죠. 결정, 결정, 결정.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이에요. 왜 2번이다? 지방세를 물어보므로. 절대 양도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세법의 기초는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답이 2번. 자, 그 다음 02번. 자, 02번은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다. 그럼 우리는 2번. 조세채권은 뭐라고 해요? 법용어로? 법용어로. 법정기일. 법정기일. 신고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언제다? 신고일. 다음날 하면 안 돼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도달일 하면 안 돼요.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금방 배웠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하는 거라고요. 정부가 결정하는 거는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고하는 세금 3개, 결정하는 세금은 본세 2개, 재산세, 종부세. 이게 법정기일은 조세채권이라 그래요.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 그럼 법정기일 항상 전자가 들어가죠. 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피담보채권. 그럼 이런 경우는 뭐다? 빠른 게 우선하죠. 그럼 저당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후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빠른 게 뭐다? 조세채권이죠? 그럼 이럴 때는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빠른 거. 단,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항상 뭐다? 조세가 우선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저당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러나 한 번 내는 세금은 빠른 거를 우선해요. 이게 기초잖아요. 그죠? 기본이 돼야 돼요. 자, 2번. 옳은 거네. 1번은 뭐다? 뭐랑 부딪히는 거야? 재산세와 저당권이 붙이잖아. 그래서 재산세와 저당권이 붙으면 재산세는 당해세죠? 그래서 재산세는 저당권보다 뭐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틀렸네. 자, 그 다음 니은은 종부세와 전세권이 부딪히죠? 그럼 종부세는 뭐다?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딱 포인트만 잡으면 되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기역리은. 당해세예요. 자, 디귿은 취득세네. 취득세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죠? 신고서를 제출하기 빠른 거를 우선한다. 그럼 언제 피담보된 채권이 와 있다? 전에. 제출하기 전에. 그럼 전에 뭐가 와 있어? 저당권. 그죠? 그럼 저당권이 뭐다? 취득세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빠른 거. 신고하는 세금은. 그럼 오네. 자, 그러나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강제집행비용. 강제집행비용은 세금보다 우선한다.
국세에 우선한다. 맞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조세 채권 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담보가 1순위고, 그 다음 압류가 2순위고, 3순위는 뭐다? 교부청구. 3순위는 교부청구라. 그럼 이제 담보와 압류가 부딪히죠? 그럼 압류는 담보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담보가 우선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압류는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렸네. 우선하지 못한다. 담보가 우선하는 거예요, 담보가. 그래서 옳은 거는 몇 개예요? 세 개.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법정기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 이거는 고지서 보내주죠? 발송일. 도달이라면 안 돼요. 법정기일이다. 자, 3번. 자, 3번은 독립세 부가세잖아. 독립세 부가세. 그럼 1번. 종부세는 납부세에게 국세가 붙죠? 20% 농특세. 그 다음 취득세만 조심하면 돼요. 취득세 2%는 옛날에 취득세죠? 2%에 몇 프로부터? 10%. 이것만 10이야. 유리. 나머지는 다 20이에요. 농특세가 붙는다. 그 다음 3번은 지방개혁세는 옛날에 등록세예요. 위에서 2%를 적용했으니까 3번은 2%를 뺀. 2%를 뺀. 여기에 20% 지방개혁세. 과로 조심해야 돼요. 간주취득은 제외. 간주취득은 2번으로만 갑니다. 간주취득은 2%. 2%에 10 농특세만 붙어요. 그다음 간주취득은 지방개혁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제외. 그 다음 4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세니까 지방개혁세 20%가 붙지. 납부세에게. 절대 감면세에 가면 안 돼요. 자, 정답은 5번. 양도세는 뭐다? 양도세는 납부세에게 안 붙어. 농어촌 특별세 20%는 뭐에 붙는다? 감면세에게 붙는다. 그다음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는 거야. 독립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뭐다? 감면세에게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고요. 지방소득세 10%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다. 그래서 10%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틀린 거는 몇 번? 5번. 그래서 양도세는 납부세에게 안 붙는다. 감면세에게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20%.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예요. 그럼 답은 5번이네. 자, 4번. 자, 뭐를 물어봐? 임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야. 임대 아까 다 정리했어요.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했다. 사업소득이죠? 그러나 두 번째 줄 뭐가 들어가? 공익이 들어가면 사업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라 그랬어요?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그 다음 2번. 고가주택의 정의다. 항상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사업 개시일현재 그러면 안 돼요. 기준시가가 없을 때는 양도일현재. 9억 기준이죠? 9억 초과. 그럼 9억은 기준시가. 절대 실거래가액 하면 안 돼요. 임대니까. 임대니까 실거래가액이 없다고요. 기준시가 9억 초과. 9억 기준이다. 자, 그래서 2번. 고가주택의 정의죠? 그럼 2번도 정리 자야 돼. 고가주택 한 채야. 한 채. 월세 놓으면. 한 채. 월세 놓으면 과세해요. 한 채. 전세 놓으면 비과세. 이렇게. 고가주택 한 채야. 월세 놓으면 과세한다고요. 그러나 전세는 세 채부터 하죠. 전세금을 받으면 비과세. 고가주택 한 채를 얘기했을 때 정리하시고. 자, 3번. 주택 한 채. 주택 한 채 나왔죠. 월세 났어요. 전세 났어요. 전세금을 받고. 그러니까 비과세지. 과세한다. 틀렸네요. 답이 몇 번? 3번. 전세 놨어요. 월세 놓으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4번. 주택이 두 채야.
항상 주택수는 전체 갖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그래서 월세든 전세든 전체는 몇 채야? 두 채. 그럼 월세를 물어보면 뭐다? 과세. 전세를 물어보면 비과세. 두 채니까 항상 전체 개념을 갖고 따진다. 그럼 월세를 물어봐요? 전세를 물어봐요? 월세. 임대료가 월세잖아. 임대료. 전세는 전세금이란 단어가 나와요. 임대료는 월세는 뭐다? 과세한다. 두 채니까 전체 갖고 따진다. 자, 그 다음 5번 나왔네. 자, 결손금. 자, 손해났잖아. 그럼 원칙은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 근데 무슨 건물? 주거용 건물. 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제한다. 원칙은 공제 안 해요. 이게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는 투기 목적. 그래서 주택이라고 나올 때 다섯 글자로 뭐다? 주거용 건물. 주택은 공제해 준다고요. 답이 몇 번? 3번.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가죠. 자, 05번.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아닌 거잖아. 자, 과로가 국내 거지? 1.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요. 5. 등기돼야 되지. 그 다음 영업권은 함께 가야 돼요. 과로 분리 X. 영업권은 함께 가야 된다. 분리는 X. 자, 그 다음 디귿은 환지처분 보류지충당은 양도가 아니지? 양도가 아니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X. X예요. 그 다음 채권은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그래야 취득권리가 되지.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아니에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취득권리 5. 그 다음 미음은 누가 팔아서? 업자. 업자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야.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 그래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야. 사업자, 업자가 나오면 무조건 X다. 그럼 아닌 게 몇 개예요? 세 개. 그래서 05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6번. 역시 뭐를 물어봐?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양도세 과세 대상 아니에요, 이거? 자, 박스 지역권은 X.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이에요, 용익물권 중에. X. 그 다음 이번에는 뭐가 더? 보류지 X. 매각해야 5로 바뀌어요.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X. 자, 이혼도 정리 잘해야 돼요. 이혼, 재산분할, X. 양도가 아니다. 위자료가 양도예요. 그럼 디귿은 우리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증여세를 안 물어요. 알아들은 양도세를 문다고요. 유자료는. 그러나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취득세는 둘 다 물어야 돼. 등기쳐야 되니까 취득세는 둘 다 물어야 돼요. 등기쳐야 되니까.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가세야 할까요? 유자료는 대물변제 유상이니까 표준세율. 그 다음 재산분할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세율? 2% 뺀 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위자료는 표준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나 둘 셋으로. 그러나 재산분할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해요. 그게 취득세 관계를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교환이잖아. 동등가치 교환은 양도죠? 5. 그럼 몇 개예요? 두 개.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 근데 교환은 양도죠? 근데 양도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 교환은 뭐가 있어? 지적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 그럼 법에 의해서 교환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겁니다. 지적경계 변경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세법은 지난번에 그 뭐야
이론 정리하고 문제 정리한 거 그것만 해도 60점 맞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자, 7번. 자, 7번은 뭐다?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맞는 거잖아요. 자, 1번. 공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5대 5죠? 양도가 아니다. 그럼 지분별로 재분할하더라도 5대 5지? 양도가 아니다. 본다. 틀렸네. 어떨 때 양도예요? 지분 변경, 지분 변동, 사륙제. 이런 용어가 나와야 양도예요. 이런 거는 5대 5는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보류지를 어떻게 했어요? 이번엔 매각, 돈밭이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그럼 이번에는 양도의 정의죠? 포인트가 뭐다? 유상이전. 유상이 무상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렸네.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실질로 따진다. 이거지. X. 자, 그 다음 4번은 부담부정연지대 배우자. 가족 간의 부담부정연은 대가가 없어요.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전체를 증여추정, 증여세를 묻니다. 양도로 안 봐요. 근데 왜 틀렸어요? 항상을 지워야지.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니까. 항상을 지워야 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 자, 양도담보.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보죠? 어떨 때 양도다?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저 이렇게 수업 끝나서 하루에 한두 시간만 꾸준히 복습하면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수강생의 90%는 공부를 안 해요. 원서를 내놓고도 띄엄띄엄 공부한다고요. 그러니까 못 붙는 거예요. 이거 중개사는 꾸준히 해야 돼. 하루라도 쉬면 몸에 가시가 꽂힌다. 점수 안 나와요. 왜?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요, 연식이. 이게 좀 노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반복, 반복. 식탁 위에도 딱 세율 딱 적어놔서 암기하고, 소금통 위에는 분리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쉴 틈이 없어야 돼요. 쉴 틈이. 자, 그 다음 0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취득시기, 양도시기. 자,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자, 1번은 미완성. 그럼 아파트가 완성돼야 취득일이에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절대로 대금 완납이라면 안 돼요. 미완성이니까 아파트가 완성돼야지. 우리 아파트 소장님 바뀌었어요. 소장님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번에 소장님이 여자분이 와서, 여자분. 이력서를 딱 보니까 58세야. 여자분이 왔다고. 아주 일 잘할 것 같아. 남자가 다저 그만두니까 여자분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 여자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거의 60다 됐어요. 할게 없어. 거의 주민에게 친절만 하고 비리 안 저지르고. 그 내가 70까지 하라 그랬어요.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 집에 나올 때가 있잖아, 여자분들 다. 자식에게도 당당하고. 연봉이 한 5천 가까이 돼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남편은 공무원이고. 제가 왜 이력을 다 알아? 입주자 대표회에서 뽑아요. 이력서 딱 제출하면 본다고요. 경력이는. 내가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70세까지는 일해야 돼요. 아, 75세는 좀 쉬어. 젊은 사람들이 좀 물려줘야지, 그죠? 우리 집 사람도 70세까지 일하래. 지금 압력이 들어와. 나는 놀고 싶은데. 70세까지는 해야지, 이렇게. 암암리에. 그건 좋은 거야, 건강상. 일할 수 있으면. 저는 70 넘으면요, 경비하려고. 우리처럼 경비하잖아. 한 달에 250 받아. 난 70세 넘으면 경비할 거야. 모자 탁 쓰고 호루라기 딱 갖고 이렇게 앞에서 봉.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아파트 앞에서 경비할 수도 있어. 아는 체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으면 행복이에요. 위에 떳든. 몸이 건강해야 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몇 번 들어가는 거야? 8번 들어가요. 자, 8번.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나왔다. 2번에는 뭐다? 감소. 증가 감소. 아까는 감소 증가가 없잖아. 이번에는 감소 또는 증가는 공법용어로 돌아와요. 반드시 막아붙어야 돼. 다음날. 다음날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감소 또는 증가. 그 장기알부 또 나왔네. 이번엔 지대로 나왔네. 소인사중 빠른 날. 이빨 빠지면 안 돼요. 소인사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4번은 의제취득식이죠. 1호자산. 1호자산은 8485 주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뭐다?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시기 의제. 8485. 그럼 답은 뭐다? 5번밖에 없네. 원칙은 뭐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다. 근데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해서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을 때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해요. 양수자가 부담만 양도소득세 날짜는 제외한다. 그러나 뭐를 따질 때? 양도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인물이다? 이 경우 대금청산일. 이 경우 대금청산일 양도시기 따질 때 양도세 소득세가 양수자가 부담만 양도세 날짜는 어떻게 한다? 제외. 포함 틀렸어요. 다섯 글자로 대금 청산일, 네 글자로 뭐다? 양도시기, 세 글자로 양도일, 제외. 그러나 양도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해요. 왜 양도시기에서는 제외? 빨리 거두려고. 왜 가액에는 포함해? 많이 거두려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쉬는 시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자, 그 다음 이해 안 되면 말고 이제 막판까지 왔잖아요. 그죠? 이 정도도 이해돼야 돼요. 양수자가 부담만 날짜는 제외한다. 가액은 포함한다. 자, 09번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럼 1번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뭐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뭐다? 시가야.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부당자가 들어가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높게 적을 수 있고 낮게 적을 수 있죠. 초과액이나 미달액은 제외한다. 그럼 뭐가 취득가액 양도가액이야? 시가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취득에 관한 거잖아. 관련된 거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근데 포인트는 뭐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산입된 것은 공제받았잖아.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았잖아. 그럼 양도세 취득가액에서 공제받은 만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중공제받지 말아라. 똑같은 지문이에요. 어디에서? 취득가격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사업소득에서 산입 된 것만큼 빼라 이거지. 취득가액에서. 자, 그 다음 3번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약정한 거니까 이자 상당액은 나가 대금 지급 방법. 이게 무슨 이자야? 장기할부 이자. 이자 주기로 약정했잖아. 그래서 거래가액을 확정하지. 그래서 이 경우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왜? 약정된 거니까. 이거 무슨 이자야? 할부 이자. 그러나 지연 추가 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대출 이자 공제 못 받아. 이자는 이거 딱 하나. 약정된 이자. 할부 이자를 얘기해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양수인이 부담막이란 양도세죠?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야? 양도가액. 이번에는 양도식이가 아니라 양도가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틀렸네. 아까는 양도식이 물어보는 거는 제외해요. 가액은 포함한다. 그래서 공구번의 답은 몇 번?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 5번은 맞는 거네, 그대로.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취득 당시. 아까는 양도 당시 물어봤잖아.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매감환기 순차.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예요. 자, 10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자,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장특공제. 틀린 것. 박스. 기억. 네 글자로마다 2월 과세. 그럼 3년 보유는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수종자. 틀렸네. 항상 증여자 기준이에요. 수종자가 아니라 증여자. X. 자, 그 다음 니은은 등기가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은 미등기로 안 본다. 고로 장특공제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적용한다. 불가능한 거는 적용해줘요. 적용한다. 자, 디귿. 이번 시험에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하나야, 두 개야? 두 개는 투기 목적이야. 투기꾼이야. 그래서 두 개는 장특공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 그래서 주변에 집이 두 개 있으면 투기꾼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그거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투기꾼이라고 해놨어요. 적용 안 해주지. 두 개부터. 그럼 하나는 해줘요. 다주택자만 안 해준다. 자, 리을. 또 나왔다. 보유기간. 자, 보유기간은 원칙이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다. 자, 나왔다. 이거 뭐를 물어봐? 상속. 절대 피가 들어가면 안 돼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을 시작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뭐를 따질 때는 피가 붙어. 세율 따질 때. 아, 장특공제는 뭐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보유해야 돼요. 세율은 보유기간을 늘려줘.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는 피 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요. 그래서 오. 오죠? 피가 안 붙었어. 자, 미음. 장특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해줘요.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산별로 어떻게 한다? 각각 공제한다. 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틀린 거니까. 답이 몇 번? 2번이야. 3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2번. 틀린 거. 뭐가 틀렸다? 기역과 니은. 그럼 미음은 꼭 알아야 돼. 각각이 뭐다? 각각. 6%에서 최대 32. 일반 부동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지? 고가주택은 최저 몇 %? 24에서 최대 80. 이렇게 공제하는 게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는 거예요. 최저 6에서 30. 최저 최대 1세대 1주택. 나머지는 상가 토지는 다 일로 가요. 최저 최대 최저 최대 꼭 기억하라고요. 눈이 그렇게 아파요? 눈 아프지. 그리고 절대로 공부를 화면 보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딱 서너 시간이 의학적으로 적당하답니다. 막 8시간 10시간 한다. 이 점자파 받아서 기억력이 계속 감퇴된대요. 조심해야 돼요. 애들도 너무 그 인터넷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아들들은 방 걷어놓고 한 하루에 10시간 이상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뇌세포가 다 파괴돼서 애들이 이상해져. 자, 그 다음.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자, 그 다음 11번. 자, 11번이잖아. 자, 기본공제. 이번에는 기본공제지? 그럼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 딱 기초야, 이거. 미등기 빼고 다 해줘. 그럼 1번. 자,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같이 물어보네요. 그럼 장특공제는 어디에다 곱한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안 돼요. 항상 장기짝은 차익이야. 그럼 보유기간이 12년이다. 1세대주택 고가주택이 아니잖아. 상가토지는 1년에 몇 프로? 2%. 그럼 몇 프로야? 24. 그래도 이거 있잖아. 최저 6에서 100년을 보유하면 30%까지가 한도예요. 2단만 외우면 되잖아요. 상가니까. 자, 3번. 보유기간. 아까 한 거잖아. 자, 뒤에는 이거 2월과세예요. 2월과세는 길게 얘기했잖아.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 그래서 증여한.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한. 그 다음 4번. 뭐를 팔았어? 토지와 주식은 다른 자산이지? 손해가 났다. 결손금. 통산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합산한다. 틀렸네. 주식은 따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 미등기 70%다. 70%는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둘 다 안 해준다. 그럼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4번. 4번이에요. 12번은 문제 중복됐네요. 그죠? 가만 놔두니까 다른 학원이 계속 풀어.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문제야. 12번이 막 풀다 보니까 이상해. 어디서 본 거야. 1분도 안 지나서. 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1, 12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13번으로 들어가죠. 자, 13번은 뭐를 물어본다 이제. 나왔잖아. 상속. 돌아가신 분이 3년 보유하다 사망했죠? 피상속인. 피를 흘리며 돌아갔잖아. 3년 보유하다가 왜 돌아갔어? 왜 돌아갔을까요? 그걸 물어보더라고. 왜 돌아갔냐? 왜 그걸 나 앞에 물어보냐고. 하여간 저쪽하고 가면 그 있어요. 물어봐 이런 걸. 궁금한 거야. 왜 죽었어요? 그래. 아, 왜 나 앞에 물어보냐고. 그럼 돌아가신 분이 3년 보유하고 상속인이 몇 개월 보유하고? 6개월. 자, 피를 흘리며 돌아갔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다 인생을 독하게 살거나 남을 괴롭히면 피를 흘리며 죽는데요. 알아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편안하게 돌아갔었어. 호상이라 그러지? 우리 어머니는 피를 흘리더라고. 독하게 살았어요. 살아생전에. 자, 몇 년 보유했다? 그리고 상속인은 몇 개월? 6개월. 자, 잘 들어요. 그래서 세율을 물어볼 때는 보유기간이 이날로부터 소급 적용하죠? 3년 6개월 이렇게 되고,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볼 때는 상속 6개월이다 이거지. 6개월. 피가 안 붙어요. 그럼 2년 채웠으니까 세율은 몇 프로야? 6에서 42. 50% 안 간다 이거지. 세금이. 그럼 여기는 3년이 안 되니까 장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이거를 기억하란 뜻이에요. 사례 문제예요. 장특공제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6개월로 보니까. 소급 적용 안 한다고요. 6개월 안에 없다. 그럼 기본공제는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미등기 아니면? 기본공제는 무조건 없다가 아니라 있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고요. 자, 세율은 이거 6개월이면 50%잖아. 너 사람이 죽었는데 너만이 빼고 소급 적용. 2년 채웠으니까 기본 세율로 가요. 6에서 42. 50% 안 갔겠다. 이것이 돌아가셨는데. 자, 4번. 그럼 상속받은 거를 팔았잖아. 그럼 취득가액은 제로지. 그럼 취득가액을 법에서 만들어줘. 법에서 만든 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다.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금액을 적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상속이니까 상속 개시일현재. 절대 양도일현재 그러면 땡이에요.
상속 개시일 현재 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거래 가액이다. 자, 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틀렸죠?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공제하는 세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취득세밖에 없어.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한다고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공제를 못 받아.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딱 상속세 일반 증여세는 공제 못 받죠. 근데 증여세인데 무슨 증여세? 이월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줘요. 그냥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월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구분해 주시고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 자, 그 다음 14번. 자, 갑이 사촌형인 을에게 양도했다. 사촌형은 배우자 직계존비 속이 아니죠? 을이 사촌형이잖아. 사촌형이야. 내가 제일, 을이 사촌형.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녀석이 사촌형이야. 저는 어렸을 때 사촌형이랑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 부모님들은 장사 나가고. 사촌형이 나보다 7살 많아. 심부름은 다 시키고 말 안 들면 때리고 맞고. 부모보다 무서운 게 사촌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촌형 나중에 딱 되니까 경찰이 된 거야. 경찰. 무사히 정년퇴직했어요. 사람이 인간성이 없어. 좀 잘못하더라도 큰 게 아니면 좀 훈방조치해야 되잖아. 무조건 원리원칙.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정년퇴직하니까 뭐다 쳐다도 안 봐. 저쯤 백모타 전방에서 우리 사촌형이 걸어오면 옆골목으로 가버려. 그렇게 꼭 살 필요가 있을까. 돈은 많아. 알아들었나요? 조상을 잘 만나서. 자, 사촌녀에게 뭐가 있다? 증여. 증여했어요. 그럼 증여한 후 이거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몇 년 이내에 양도할 때 5년 이내. 그럼 사촌녀는 뭐라 그래요? 부당행위 계산부인.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한다? 증여자. 사촌령은 수증자지? 그래서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를 통해서 세금을 떼어먹는 게 아니라 사촌령을 통해서 떼어먹는다.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우회양도. 우회양도의 사촌형을 통해서. 그럼 사촌형은 뭐를 내야 돼? 증여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양도세도 낸다. 그럼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었는지 비교해야죠. 1억이 나왔어. 근데 직접 팔면은 증여자의 양도세가 5억이 나왔어. 직접 팔면은 사촌형을 통해서 우회양도하니까 1억밖에 안 나왔지. 그럼 직접 팔면 5억인데 얼마 띄어먹었어요? 4억. 직접 팔면 5억인데 사촌형을 통해서 파니까 1억밖에 안 나왔어. 알아들었나요? 그럼 띄어먹었잖아. 수증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어떨 때만 적은 경우 그러면 이 거래를 부인하고. 알아들었나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5억을 걷는 거예요. 그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고 단 이월과세랑 다른 점은 뭐다? 증여세. 돌려줘 안 돌려줘? 이거는 돌려준다. 환급하고 끝나요. 증여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야?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야.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월과세는 없다. 이쪽은 증여자 기준이에요. 그러나 세 가지는 이월과세와 다르다고요.
자, 1번 몇 년 이내에 팔 때? 5년. 5년 이내에 팔 때는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걸로 보아. 이게 부당이익에 산 부인이에요.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2번. 이래 경우 포인트가 뭐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갑이 병에게 어떻게 한 걸로 본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큰 경우는? 큰 경우는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어요. 적을 때만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그리고 3번 둘 사이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돈은 사촌형이 생겼잖아요. 그죠? 갚고 내라 그러니까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지지 아니한다 없다지? 뭘로 고쳐야 돼? 진다. 그리고 4번. 자, 4번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야. 증여가 아니라 양도죠. 양도. 그럼 이것도 뭐다? 부당행위에 산 부인이란 법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 이게 사촌형이지?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야. 을이 누구야? 사촌형이요. 특수관계인. 됐어요? 자, 시가가 얼마짜리야? 시가가 10억짜리. 근데 사촌형에게 얼마 갖고 팔았어? 9억. 낮은 가격으로 팔았잖아. 양도세 띄어먹으려고. 10억짜리를 9억에 팔았잖아. 그럼 이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인정될 때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차이 나는 거래 그랬죠?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얼마 차이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 나야지 1억. 1억이잖아. 그럼 여기는 안 들어가네. 3억 이상 차이 안 나죠? 그럼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해야 돼? 시가의 5%. 시가가 얼마야? 시가가 10억. 10억의 5%는 얼마야?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된다. 그럼 1억 차이 나지? 1억은 여기에 들어가네. 그럼 5%는 해당되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부인이란 법을 써서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어라? 10억. 시가로 적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도가액은 얼마야? 10억 맞잖아.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계산하는 거.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거 숫자 배열 어떻게 돼? 오빠 3억 3억 줄게. 오빠 3억 3억 줄게. 3억 주면 오빠 삼을 수 있어? 아니야? 누가 주지도 않아. 그냥 마음만은 아니라고 해야 돼.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미등기잖아. 미등기는 뭐다? 70%. 그거 뭐라고 나왔어요? 옆에.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이게 뭐냐?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70% 적용. 불가능한 거는 70% 적용 안 해요. 그래서 답이 몇 번밖에 없다? 3번. 3번이에요. 3번.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쉬자고요. 오늘은 도망도 안 가네. 가려고 말에 씨가 됐네. 애기 데리러?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쉬었다 합니다.